창세기 37장을 다시 시작했고,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제는 요셉이 꿈을 꾸는, 그리고 꿈 얘기를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장면 쭉 공부했고, 오늘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다가 애굽으로 팔리는 장면이에요.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그러니까 형제들의 눈에는 언제나 요셉이 가시입니다. 가시. 꿈을 가진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모습이에요. 항상 일반인들에게는 가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사람,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일반인과 틀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는 항상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물과 기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꿈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요셉처럼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루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려고, 이 루벤이 큰형이잖아요. 야곱의 큰아들.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22절에 보면, 피를 흘리지 말고 광야 구덩이에 그를 던지자. 그래요. 그 요셉의 형들이 그거를 이제 그 제안에, 루벤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24절에 보면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같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마침 이스마엘 족속의 사람들, 특별히 그 미디안 상국,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무역업자들일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 중에 무역업을 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곱의 첫 번째 형제들 중에 첫 번째였던 로벤은 죽이지 말자. 그를 구덩이에 넣자.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마침 그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는 걸 보고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내일 아침에 유다를 공부하는데, 유다가 하는 얘기가, 우리 그 죽이지도 말고 팔자. 그래서 그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은 20에, 28절에 보면 은 20에 팔았어요. 그리고 36절 시작.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시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여기에 이제 요셉을 파는 장면까지 오늘 쭉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전에 보면 35절까지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요. 이미 요셉은 이제 그 애굽에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됐고, 이미 미디안 상국에게 판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채색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갖다 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지금 야곱이 자기 형을 몇번 속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야곱이 형을 속이더니 지금 이렇게 또 아들들에게 자기도 속임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것이 꼭 맞은 해석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예. 많은 경우에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렇게,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속이더니 자기도 속임을 당하더라.
물론 이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말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은 넓게 봐요. 거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요셉이 팔린 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는 요셉이 팔렸다. 요셉이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미디안 상고에게 팔렸다가 지금 결국은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만 이 면만 보면 이 참 야곱의 가정에 이게 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한 아들은 팔림을 받고 지금 이게 야곱의 가정이 엉망입니다. 엉망. 어제 본 것보다 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적으로 보면 야곱은 실패한 가정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어요. 도덕적으로 봐도 그래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곳에 다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틀려요. 그 경우 케이스입니다. 경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해도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해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가정은 이거 엉망입니다. 이걸 뭐 족장의 가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아니 어떻게 아들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뭘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그 다음에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렸다가 지금 여러 번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 건너뛰었다가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당하다가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막 계속 일들이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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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꼬이고 꼬이고 참 이상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전개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전체로 봐야 돼요. 오늘 주제는 뭐냐? 전체로 바라보라. 어제는 뭘로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으로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이 단면만 바라보면 이것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더니 자기도 속임을 당했다. 이건 도덕적 해석입니다. 그건 윤리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걸립니다. 인간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해석하면 안 걸릴 사람 여러분 남 안 속인 경우 속인 경우 없어요? 거짓말 한 경우 없어요? 거짓말 한 경우 다 있다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나타난 한 단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요 한 가지 사건, 요것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루어지는 요 과정, 요 과정 중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왈가왈부 하면 안 돼요. 이걸 보고 야곱이 실패했느니 야곱의 가정의 가정교육이 실패했느니 이렇게 인간적 상식적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이루어지는 뭐예요? 이게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좀 이 주제 넘게 말할 때가 많아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이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것을 막 분석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주제 넘은지 알아요? 요거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나 보이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것이 성공이다, 실패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진행되어 가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데 그 단면을 바라보고 왈가왈부하 이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나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중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나타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늘 제가 그러잖아요. 멀리 놓고 봐라요. 멀리 놓고. 모든 사건들을 멀리 놓고 좀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막 그냥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즉각. 뭐 좋으면 좋다 확 반응하고 싫으면 싫다 확 반응하고 또 감정이 있으면 감정을 확 반응하고 그럼 이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좀 이렇게 멀리 놓고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그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게 우연이 없는 거니까 우연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이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자이크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다 밑그림을 탁 그려놔. 그러면 이 아이는 이거 갖다 붙이고 이 아이는 이거 갖다 붙이고 하나만 보면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만 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기다 탁탁탁탁탁탁탁 붙이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 그림을 다 붙이기 전에도 완성하기 전에도요. 이 밑그림을 멀리 놓고 보면 아 이것이 이 그림이구나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안 보여요.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면만 보고 사람을 평가도 하고 정죄도 하고 또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똑한 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면요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항상 언제든지 어느 그룹에서든지요 조금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똑한 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상대적이더라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보면요. 똑똑한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뭔가 허점이 있어요. 인간이니까 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멀리 놓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요. 이것만 가지고 막 매달리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막 매달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봐요. 여기만 매달리지 말고 그럴 때는 이걸 이만큼 봐야 돼. 이만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아멘.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맙시다.
우리가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성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기인 것 같지만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인 거예요. 한 과목. 한 과정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이민족을 수술하고 계시는구나. 수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칼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럴 때 어느 편도 말하면 안 돼요. 맞다 그러다를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이런 과목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 실수 없으니까 그분은 실수도 없고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뭐 실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국가적인 일이든 세계적인 일이든 하나님 실수하는 분 아니에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지금 그분이 섭리해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과정입니다. 과정. 프로세스에 지금 나타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이럴 때일수록 멀리 보세요. 멀리. 전체를 바라봐요. 전체. 이렇게 놓고 봐야 돼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옳다 그러다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옳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틀렸어요. 지금 틀린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맞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이라 우리는 몰라요. 지금 보기는 그것이 맞은 것 같고 지금 보기는 그것이 틀린 것 같은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또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요셉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야곱이 자기 형 속이더니 속임을 당했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건 도덕적 관점이에요. 윤리적 관점이에요. 그 한 단면만 보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멀리 지금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섭리가 뜻이 이루어져 가는 프로세스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본인들은 모르죠. 항상 인간은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맞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를 보고 전체를 말하지 마십시오. 일부를 보고 전체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제 말씀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 오늘 아침은 뭐예요?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라. 전체를 보는 훈련. 그러니까 자꾸 어제도 이제 한 두세 분이 댓글을 다루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주관적,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내 개인적인 상식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봤던 것들을 회개한다는 분이 어제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내 관점에서 보고 사람들을 자꾸 말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걸 버리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려고 하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한 아들은 죽임을 당할 뿐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참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야곱의 가정, 믿음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단면만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윤리적 도덕적 판단으로 보면 참으로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의 사건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을 넓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판단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해가지 않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나타난 사건임을 보고 믿음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든지 가정적인 문제든지 교회적인 일이든지 사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일이든지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소서. 묵묵한 마음을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시적인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